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 한 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과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조용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곳에 자리한 집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길 언저리 숲속에 둘러싸인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태양광 시설도 보이는군요. 숲과 대비된 붉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마당의 나무더미는 화목 보일러용이라고 합니다.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해 놓으셨네요. 집 전면에 펼쳐진 논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이군요. 황금 들녘은 조만간 추수하는 일손으로 분주할 것입니다. 좀 더 먼 곳에서 조망하니 숲이 집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새 둥지 같습니다. 편안한 모습입니다. 숲 사이 길게 펼쳐진 논들 사이사이로 보석처럼 박힌 이웃의 지붕들이 보입니다. 여유롭고 한적한 모습입니다. 이곳의 교통 여건 등 주변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20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차량 5분, 면 소재지는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또한 홍성역, 터미널, 군청 등이 있는 홍성 시내는 15분 내면 모두 도달 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서 조용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살펴볼까요? 온통 가을이 감싸고 있어 볕은 따갑고 풀벌레 소리는 소란스럽습니다. 집 앞을 가로지르는 길에서 벗어나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약간 언덕진 길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니 상공에서 보았던 땔감들이 왼쪽에 잘 정리되어 쌓여 있습니다. 널찍한 마당은 제법 여러 대의 차를 세울 정도입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주택의 아래층은 세 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차고 양옆은 창고입니다. 여기도 꽤 넓은 데인데요? 네. 차고는 건축물 대장에 지층으로 표시됩니다. 여기는 뭐래 용도가요? 계단 밑에 창고. 계단 아래쪽도 공간을 만들어내는 알뜰한 배치입니다. 오른쪽의 밭 한쪽에 장독대가 잠깐 보입니다. 오른쪽의 계단을 올라 집 앞 테라스에서 정면을 보니 시야가 탁 트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입니다. 남양이니 빨래도 잘 마르겠네요. 집 뒤편 임야로 잠시 가볼까요? 임야는 소나무가 숲입니다. 물론 이름모를 풀들과 키 작은 잡목들도 어울려 있습니다. 여기에 화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있군요. 집 뒤라는 담장과 집 사이에 지붕을 얹어 또 하나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뒤란을 둘러보고 나오니 좀 전에 밭에서 보았던 장독대를 만나는군요.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항아리들이 정겹습니다. 외부를 둘러보았으니 내부로 들어갑니다.
현관 위 처마의 차양은 해가림뿐 아니라 비가 올 때도 좋겠죠. 남양집의 긴 시간 드는 해를 가리기 위해 설치했을 것입니다. 현관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에 큰 거울을 달았습니다. 매출 전 자신의 전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니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목재를 이용한 박공 천장은 정갈합니다. 여기가 안방이세요? 예. 거실 바로 옆 공간이 안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있군요.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붙박이장. 이곳 창도 남향입니다. 아, 이거 붙박이장이에요? 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어, 고급스러운데요? 안방 욕실은 좁지 않습니다. 수납장 위의 바이올린은 습도 조절을 위한 것일까요? 궁금함을 떨치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입구는 아치형 기둥으로 거실과 분리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이 넉넉해 수납하기 용이합니다. 그렇죠, 네. 어, 여기도 꽤 넓네요. 주방 왼쪽의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공간이 좋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가족욕실이 있군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마주 보이는 위치입니다. 안방의 욕실보다 공간이 좀 더 넓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서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하나의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생, 손자가 쓰는 방이라고 하는데 책상이 있는 걸 보니 학생방이 맞습니다. 옆에 방은 다른 방에 비해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수도는 일반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하여 쓰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앉은 이 집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앞에 막히는 게 없어 조망이 좋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작은 방이 양쪽으로 배치된 3베이입니다. 차고는 7층, 주거 공간은 1층이며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대지 659평방미터, 약 199평, 전 1653평방미터, 약 500평, 임야 각 8472평방미터, 약 2562평과 177평방미터, 약 54평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 1961평방미터, 약 3315평입니다. 이 중 가장 작은 임야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 면적은 전체 139.38평방미터, 약 42평으로 지층 40.8평방미터, 약 12평, 1층 98.58평방미터, 약 29.8평입니다.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로 구성된 이 집의 매매가는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농지원부 가능한 적당한 면적의 밭도 있으니 기농하여 조용히 농사 지으면서 정착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